캐러비안의 해적에 나오잖아요. 아, 걔가 그 왕문가 원래 노르웨이 신화에서 나오는 바이킹들이 바다에 배 타고 갔을 때 그 왕문어를 많이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문어가 뭐 한 13m부터 15m 정도? 네, 되게 무서운 괴물인데. 이 천장만한 거 아니에요, 문어가? 근데 크라켄이 그냥 문어예요? 아니요, 크라켄에 대한 얘기는. 영화 재밌어요? 본 적 있어요? 재밌는데? 패스파인더? 재미야. 밥 처음 먹으면서 맥주 마시고 딱. 네. 아니 아니야, 여기 평점이 나와 있는데. 엉망이던데? 평점이 1점이랑 10점이랑 똑같대요. 그 평가가 1점을 준 사람도 잠이 쏟아진다. 10점을 준 사람은 불면증이 있었는데 잠이 쏟아진다. 둘 다 안 봤다니. 자, 이번에는 푸쉼 수업의 네. 영화입니다. 좀 더 감동적인 얘기할 건데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 다 보시겠지만 사실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것들 못된 점들 되게 많아요. 일단은 여기 신들러라는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고 여기는 영화 장면이에요. 그 테이큰 아저씨가 리암 리슨 네. 메인 역할을 되게 멋있게는 했어요. 네. 그 영화가 멋있기는 했어요. 그 2차 대전 얘기인데 거기에서 유태인 1,100명 정도 살려주는 오스카 신들러 얘기 나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못된 게 뭐냐면 신들러가 사실은 도와주는 거는 아니고 톤 신경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업체였기 때문에 그 리스트도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 있어요. 그 사람이 유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태인들이 여러 명이 그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아저씨예요. 근데 그 아저씨에 대한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신들러 아저씨 얘기만 나오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신들러 농장에서 신들러의 부인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걸 했어요? 네. 부인의 자서전에서 신들러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한 예를 또 거기 있는데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로 죽이게 결정이 되는 거였는데 심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자기 공장에 있었던 노동자들 들이도 거기 포함한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아내가 해석하는 말 중에 그 노동자들이 사실은 폴란드 사람보다 값싼 임금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돈 벌으려고. 네. 영화에서 이제 대학살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처럼 네. 구세주처럼 묘사가 됐는데 그거는 전체가 다 사실은 네. 아니다. 영화에서 진짜 관대하고 그런 이미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들어서 참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실망한 말투였어요. 아, 네. 근데 글래디에이터 정도 실망스럽지 않아요? 막시무스 없었대요. 아예 없었어. 아니요, 들렸어. 막시무스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 마음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정작 독일 다니엘이 독일 안에서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요즘 약간 신라 양면을 좀 보려고 노력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그 영화를 평가하자면 우리 세대는 약간 2차 대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영화를 네. 다시 조금 흥미롭게 그 배경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필버그 감독님이 사실 흑백으로 만들었고 되게 단순하게 찍었대요. 카메라 기술 자체가 단순 조금 그러니까 시대의 그런 특성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런 좋은 평가 있는 반면에 이제 좀 안 좋은 평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에서 약간 되게 존경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라 무덤에서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가서 이제 돌도 올려주고 약간 존경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데 해피 엔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2차 대전 때 돌아가신 유대인 한 600만 명의 해피 엔딩은 없었다는 거. 그건 이제 또 같이 비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존경하는데 영화 이제 그걸로 끝나니까 약간 되게 좀 행복한 기분으로 사실 끝나거든요. 아, 되게 영웅이구나. 약간 정말 되게 일방화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랄까, 심플라 그래도 좋게 평가하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으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돈 벌려고 그런 노력했다는 건 사실이고, 네. 맨 처음에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갈수록 유대인들의 그런 배경 고려하면서 어느 정도 그렇죠. 이제 마음이 이제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실제로 가지는 거 없으니까 신들한테 반지 하나 줬대요. 그 반지에 어떤 글 쓰여 있는데 히브리어로 맞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해준 사람은 온 세상을 구해줬다. 약간 이런 글도 나와 있고 예루살렘에서도 자기 무덤 얻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도 좋게 평가하고 있어. 물론 어떤 목적으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양면적인 건 다 봐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네. 자 장윤. 자 뭐 네. 있나요 영화? 예 네, 중국 대표적인 적벽 대전이라는 영화 있는데요. 적벽 대전. 예 그러니까 적벽 대전 영화가. 사실은 그 영화 이야기는 위나라, 죽나라, 오나라, 삼개국, 싸우는 이야기였는데, 제일 강한 나라, 조조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일 강해서, 대숙 짓던 유비가 좀 한번 이기라고 해서, 오나라랑 같이 연결되고, 같이 조조랑 같이 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중국의 적별이라는 그 지역에서 싸웠어요. 조조 군대 한 100만 명 정도였는데, 요비가 한 10만 명 정도였어요. 근데 조조가 실패했어요. 그냥 군대 한 10배 정도 많았는데 그냥 실패했어요. 그 영화 중에는 주유 도움으로 그냥 살았는데 사실은 역사 중에 조조 그냥 도망갔어요. 사실은 우리 영화 볼 때 항상 여자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만약 여자 이런 거 없으면 남자들 거의 안 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미있게 만들려고 해서 이 영화 중에 주요의 아내 수요를 그냥 뭐 구출해야 되는 역할 이 여자 때문에 전역했다고요. 사실은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주요의 아내를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근데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전쟁에 그냥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아니, 여자 때문에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또 따로 심지어 유비의 아내가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조조의 병영도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 이런 거 전혀 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그 영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영화랑 차이가 좀 맞는 편이라서 중국에서 논란 조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 진짜? 제대로 이제 보여주진 못했다. 네네네. 아니, 다른 중국 영화는 더 과장이 심한데 그건 가만히 있고. 더 포렌식 이야기 이런 거는. 포렌식 이야기에 대해서 논란이 없나요? 왜 사람이 저렇게 착수가 있냐. 예, 그냥 이야기. 와, 왜곡이다. 역사 영화니까 또 아무래도 또 민감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안 되게 100만 군대가 진짜 사실이었을까? 그 시대로 가서 보면은. 예. 그냥 와, 뭐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이 약간 와 100만 명이 몰려왔는데 삼국지 중의 이야기는 진짜 아닌 거 진짜 많아요. 뭐지 뭐 뭐지 부결량? 부결량? 이 사람이 뭐지 부결량?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제갈량? 제갈량. 제갈량? 관우가 팔척장신 팔구척? 말이 안 되지. 2m 40이 넘는 거예요. 요즘에도 2m 40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대추빛 얼굴에 막 그리고 이게 80근이었대요. 칼이. 창이 칼. 그러면 50kg 정도 된다고. 네, 50kg을 해서 여자 한 명을 네, 저 칼이 80근. 관우가 이렇게 여기 치료할 때 화타가 뼈 독 빼내는데 바둑 두면서 뼈 쫙쫙 긁는데 독 빼내더라고. 진짜? 마취 필요 없다고. 다 뻥이야, 다 뻥. 만약에 이 칼이 남아있으면 보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할 말이 없죠. 물에 빠졌대요. 물에 빠졌대요. 조금 빠졌대요. 아우, 도저히 못 들었다. 해도 너무하네요. 전 그런 영화 보고 싶어. 바이킹 대 그리스 스파르탄 대 중국. 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누구 이기는지 어벤져스는 어벤져스 재미없어. 왜 다섯 팀 재미없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 되게 재밌어. 아 되게 재밌어. 에일리언 잘 뜨긴다 재밌다. 걔네들만 알아야 돼. 재밌어요. 카우보이와 에일리언 이런 거 잘 재밌어. 재밌어. 자 이제 실제 역사의 상상력을 더해 만든 작품을 팩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팩트에다 픽션을 더해가지고. 근데 이제 역사 왜곡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재미를 위해서. 뭐 없던 얘기를 첨가하기도 하고.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투표를 살짝 해볼까요? 자, 그게 재미를 위해서 뭐 역사 왜곡 이해할 수 있다. 아니다.
그래도 역사라면 왜곡하면 안 된다. 네. 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으세요. 오, 장기하는 역시 엄격하네요. 네. 네. 지금 우리 영화 이런 거 영화 많이 보는 사람들 거의 다 10대, 20대 사람. 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거 특히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맞아요. 진짜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 많이 없어서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 통해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거는 진실 아니면 잘못하게도 배울 수 있으니까 더 위험한 거 같아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까 형 말 덧붙이자면 형 아까 영화 얘기했잖아요. 네. 그 일본에서도 되게 유명했었는데 접근되죠. 그 캐치코피가 완벽한 삼국지의 영화화 이렇게 네. 캐치코피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되게 인기 많았고 되게 인기 많았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이트에서도 아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수 있죠. 그래도 그거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점을 들으면 아 이거 진실 아니나 신화 그렇게 자세히 보면 잘 공부할 수 있어요. 보통 마지막으로 그것보다는 우리 역사가 왜 공부하는지 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것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왜곡했더라도 그런 교훈 아직도 배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 중요해요. 뭐. 맞아요. 그러니까 신화에서 대단한 막시머스 글래디에이터 있어서 맞출 수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사람을 따라야 한 그런 예를 만들면 영웅. 아니 근데 그러면 히틀러를 이미지 좋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그 그래. 사람마다 인식이 따르게 되잖아. 아니 근데 그거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신러 리스트 맨 뒤에는 뭔가 되게 자세한 정보가 나와요. 글로 뭐 몇 명은 죽었다 뭐뭐뭐 했다 그렇게 하면은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잖아요. 완전 네. 다 사실 역사에 뚫린 구멍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아예 역사를 배경으로 한 거 아니면 역사를 이제 영감으로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확실한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화가 상당히 예술 제품이니까 감독님이 예술 제품 만들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나라 잘 모르겠지만 그 브라질에서는 사람들이 사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요. 특히 브라질 역사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재미없어서 학교에서도 사람들이 공부하기도 쉽고 그래서 브라질의 역사에 대한 영화는 항상 되게 재밌게 하는 거예요. 카를라타 조아키나라는 영화 있는데 그 옛날 여왕이었어요. 그 약간 야한 것을 많이 하는 여자였는데 너 브라질에 와서 그래서 원주민이랑 많이 놀고 너희들이랑 많이 놀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서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영화 없었으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사실 역할이 100% 그 역사를 맞추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래도 시간 안에서 문제는 긴 이야기 쉽게 이해해주기 그렇죠. 제가 제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외국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그걸 그래. 다르게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이 뭐 일본의 게이샤 영화를 만들었는데 게이샤의 뭐 예를 들어 머리 스타일은 이쁘지 않아서 더 섹시하게 그 미국식으로 머리 스타일 바꾸고 그런 건데 이건 일본 사람을 보면은 되게 뭐 기분 나쁘죠.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 맞아야 한다고 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영화를 관람하러 갔을 때 그거 거의 100% 믿게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그거 훨씬 더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봤을 때 이게 영화다라고 인정을 하고 아이들은 그런 거를 이제 알고 보는 게 어려워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어요? 한국도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독일서 가끔씩 그래서 그런 타협을 찾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디에이터처럼 역사 배경에서도 맞는 영화 있으면 그 영화가 8시 방송되고 바로 그 이후로는 그 다큐멘터리를 똑같이 다큐멘터리를 아주 좋죠. 그리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독일 전화 잘해. 그 다큐멘터리 안에서도 그 영화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서 비교하는 부분도 많아요. 맞아요. 자, 알겠습니다. 헬스의 세계상 각 나라의 역사와 다른 영화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어!